안녕하세요. 항공기상청입니다. 2023년 9월 12일 적어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실황입니다. 운 적어도는 강원도 산지 대부분 지역과 충청도, 경상도 일부 지역으로 운고 3,000피트 미만의 구름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구름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스캐터에서 브로큰 이상 구름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시정은 수도권, 강원도 일부 지역 3마일 미만의 시정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한 바람은 없습니다. 적어도 주요 기상 분석 및 예상입니다. 오늘 시정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양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착빙은 없으며 내륙 일부 지역에 약한 강도의 난류가 예상됩니다. 오늘의 강수 예상입니다. 강수는 오늘 오후 전남권과 전북 동부, 경북 서부 내륙, 경남 북서 내륙, 제주도 산지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적어도 고도별 습수 예상입니다. 오늘 전국에 스캐터에서 브로큰 하층운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의 국내 주요 기상입니다. 오늘은 중국 북부 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강수는 오후 전남권과 전북 동부, 경북 서부 내륙, 경남 북서 내륙, 제주도 산지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정은 오늘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구름은 오늘 전국에 스캐터에서 브로큰의 하층운이 많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소나기가 내리는 구역에 돌풍과 천둥, 번개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